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어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부시고 같이 풉니다. 자, 8번. 탄젠트 제곱 x, 시큰트 제곱 x. 자, 탄젠트 제곱 x 보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큰트 제곱 x잖아요. 탄젠트 제곱 x는 1 우변으로 이항하면 시큰트 제곱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x 대신에 시큰트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시큰트 제곱 x dx는 2 시큰트 제곱 x 마이너스 1 dx 됩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 x 되잖아요. 이게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보게 되면 f 4분의 파이는 2다 이랬죠. 자, 이게 지금 fx잖아. f 4분의 파이를 대합하면은 자, 봅시다. 2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것이 2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1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고 c는 4분의 파이가 되네. 그러므로 fx는 여기 이렇게 되죠. 2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9번. f'x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 1 되고, 2, 1 플러스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빼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x dx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2x. 자, 이거는 코사인 x, 그러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를 해야지만 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x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플러스 c일 때입니다. f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대보면 마이너스 파이 0 되고 플러스 c는 3파이. 그러므로 c는 우변을 이용하면 4파이가 되죠. 그러므로 fx는 지우고 이게 4파이가 되고 2파이를 물어봤죠. f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되면 마이너스 4파이 요1 되고 플러스 2 되고 요 플러스 4파이. 자, 이렇게 되면은 는 2가 됩니다. 10번. 자,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는 경험상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 줍니다. 저렇게 되면은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x 그다음에 dx 이렇게 고쳐줍니다. 는 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x 자, 분모가 사인 제곱 x 되잖아요. dx 되고 는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x분의 이제 코사인 x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 하나하고
sin x1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코탄젠트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sin x분의 1이 하나 있으니까 sin x분의 1은 코시컨트 x 이렇게 되잖아요. dx 이렇게 고칩니다. 자, 이거는 그 별표를 하나 해야 되겠죠. 는 하게 되면은 코시컨트 제곱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입니다. 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코탄젠트 x 되고, 자, 요거는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것도 마이너스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요게 되잖아요. 그죠? 요걸로 미분하면 그죠? 플러스 c이 됩니다. 됐죠? 지금 그럼 비교하면 되네.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b는 마이너스 1 되고, a 플러스 b 갖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되죠? 2분이 됩니다. 11번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할 때, 그랬죠? fx 한 부정적분이었으니까, fx는 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x dx가 1이 되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자, 이거, 어떻게 고치죠?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방각공식이죠? 코사인 x가 되잖아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빠르게 외워야 됩니다. 빠르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x dx가 되고, 는 2분의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dx가 됩니다. 자, 근데 dx 됐죠? 아, dx 붙였지, 참. 붙였죠? 자, 그다음 이제 는 하게 되면은, 자, 요거 문제 됐죠? 2분의 3 sin x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x 되겠죠? 플러스 c를 그대로 두는 거네. 왜냐면 빼가면 사라지는 게딱 보이죠, 이게. 자, 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f 파이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1이죠?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4분의 파이 되고, 플러스 c를 적고, 마이너스 1이 하잖아요. 파이를 대입하면은, 여기 0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되고,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차라리잖아요, 이렇게. 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파이가 되고, 2분의 3, 4분의 2니까, 플러스 4분의 1 파이가 되잖아요. 자, 2번이 됩니다. 12번. 접선의 기울기가 그랬죠? 그러면 f'x가 요거 제곱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전개를 해볼까요? sin 제곱 2분의 x, 코선 제곱 2분의 x는 그거 1 되고, 플러스 2, sin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되죠. 자, 는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이거 뭐 됩니까? sin x죠. sin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 나오고 sin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 고치는 거는 sin 2분의 1x, 코사인 2분의 1x 더하기 코사인 2분의 1x, sin 2분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그다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sin 2x를 외웠죠. 2 sin x, cosine x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죠? 뭐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꼬치하고 해도 되죠. 그죠? 어쨌든 1 플러스 sin x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f(x)는 인테그랄 1 플러스 sin x dx 되고 x 마이너스 cosine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점 2분의 파이, 0을 지날 때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 0 되고 플러스 c는 0.
C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F 2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0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2분의 2파이 파이가 됩니다. 13번 자 fx는 했을 때 x가 0보다 클 때 fx는 이걸 해야 되죠. 이걸 요거 인테그라 1 마이너스 코사인 x dx가 되겠죠. 는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밑에 것도 있으니까 c1으로 합시다.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인테그랄 2x 플러스 sin x dx를 해야 되고 2분의 x, x제곱 마이너스 cosine x 플러스 c2를 하면 되죠. 자, f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 제곱이래. 이 마이너스 파이는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f 마이너스 파이는 이 대입하면 파이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c2가 되는데 자 이거는 바로 코사인 파이죠. 그죠? 우함수니까 코사인 파이로 계산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파이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2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것이 는 파이 제곱이죠. 파이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c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fx 연소함수니까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 그죠? f0 그러니까 즉 뭐냐면 리밋 0을 대입 같아야 됩니다. 즉 이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함수 기함수죠. x가 0에서 자극한 우함수가 아니고 자극한 우극한이죠. x가 우극한 x하고 f 0값하고 같아야 이게 0,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0 자극하는 어디에 대입합니까? 여기죠? 이게 자극한이잖아요.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0, 마이너스 1, 플러스 c2가 되는 거고, 0 우극하는 여기 대입해야 되죠? 0, 0, c1이 되고, 그 다음에 f0은, 여기서 그냥 뭐 대입을, 어느 쪽 해도 관계 없을 것 같네, 이거는. 그냥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죠? 이거는 일단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0까지는 굳이 대입을 지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요 두 개만 비교해도 나오니까. 자, 이래 됩니다. C2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C1이 되죠. C1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F 2분의 파이는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죠? 그럼 F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2분의 파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1번이 되는데 요 별표 두 개 정도 하시고요. 1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할 때 적분하면은 fx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fx가 되겠죠. 되고 는 요거 미분하면은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는 이래 되죠. 그러면은 요거 놔두고 요거를 전부 다 자변으로 이항한다 생각하면은 자 이거 사라지고 2x 플러스 x sin x 되고 x를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f'x는 2 플러스 sin x가 됩니다. 그럼 fx는 인테그랄 2 플러스 sin x dx 되죠.
그럼 E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C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얘기를 했죠. F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 대입하면은 파이 0되죠. 플러스 C는 0 됐죠. C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F파이를 하게 되면은 요거 2파이 위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 플러스 1이 됩니다. 15번. 자, 이건 이제 적분하는 거죠. 적분하는 거는 뭐 이거 더하기 1한 다음에 8분의 1 하고 x 플러스 3분의 1에 8제곱을 하는데, 근데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8이 앞으로 나오고 7이 되는까지 괜찮은데, 이거 한번 미분되고 2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을 하나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미분했을 때 이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요걸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면 되니까,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이렇게 되고 는 되고, 이거는 16분의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8제곱 C 자,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첫 번째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 치환을 해가 한번 풀어봅시다. 치환을 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3분의 1은 t라 하게 되면은 2dx는 dt가 됩니다. 그럼 dx는 2분의 dt가 되는 거예요. 자, 인테그랄 여기 t 7제곱 dx는 2분의 dt 이래고 는 2분의 1 해놓고 요거 8분의 1t에 8제곱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그럼 16분의 1, t 대신에 2x 플러스 3분의 1 하고 8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아지죠, 그죠? 16분의 1하고 같아집니다. 자, a는 16이죠. a는 16. 그 다음에 b가 8이죠. b는 8. a-b, 8 되죠. 3분의 1이 됩니다. 16번. 자, 이거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두면 되겠네. t로 두게 되면은 인테그랄 하고, 저희 ex dx는 dt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ex, 자, 이게 지금 2xx제곱 이래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t가 될 거고, 3제곱 되고, dx가 되는데, ex하고 dx가 바로 dt로 되잖아요. dt로 되고, 그 다음에 t 3제곱 있고, x제곱은, 여기에서 x제곱은 t-1이잖아요. 그럼 t-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는, 그럼 1이 되고, t4제곱-t3제곱, 이 dt가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t에 5제곱-4분의 t에 4제곱, 플러스, 이렇게, C가 됩니다. 자, 는 하게 되면 5분의 1, t 대신에 원래 돌려놔야 되죠. x제곱 플러스 1,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1은 이랬으니까 f1을 1을 대입하면 여기 2, 5분의 2의 5제곱 32 마이너스 4분의 2의 4제곱 16 플러스 c는 2가 됩니다. u. 그럼 c는 6-5분의 32가 되고, 5분의 30 빼면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죠, c가. 그럼 c가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구하우자는 f0이죠. f0을 하게 되면 0, 1, 5분의 1, 0,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는 마이너스 5분의 1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0분의 4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0분의 9가 됩니다. 17번. 자, 이거 좀 인테그랄, fx 참. 1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걸 치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을
7을 두게 되면 x 모양이 나오려면은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m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은 t 제곱이 되죠. 그럼 dx는 미분하면 2t dt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 인테그랄 루트 x 플러스 1이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하게 되면은 여기서 x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1로 하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 2t dt를 해주는 거예요. 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t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인테그랄 2t제곱 마이너스 2 dt가 되는 거지. 자,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3분의 2 t의 3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분의 2 t 대신에 루트 x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되죠.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게 뭐죠? f0은 마이너스 1. f0을 대입하게 되면은 0을 대면 1 3분의 2 마이너스 2. 이 넣으면 되는데. 이 넣어야죠. 잡는 해석이 이 넣어야죠. 헷갈렸다죠. x0 여기다 넣어야 되죠. 뭐 t잖아. 자,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 뭐 되고, 그다음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이거 두개 계산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C는 이항하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1은 C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되죠.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죠. F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뭡니까? 0 되고 0 되고 3분의 1만 남네. 그죠?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답은 3분입니다. 18번. 자, 저 fx는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한꺼번에 t를 둘 수는 없잖아, 그죠? 그 2에 3x-2 dx 플러스 인테그 1, 2, 1-x dx 이렇게 되죠. 자, 따로 요거 먼저. 근데 요거는 그냥 금방 우리가 알수 있다. 꼭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이는 어차피 2에 3x-1을 미분을 하게 되면 3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딱 해주면 되지. 이렇게 바로 적분을 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도 그냥 됩니다. 2에 1-x야.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t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푸짖어야 똑같아지고, 그 다음 ln 2가 t 나오니까 ln 2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되는데 꼭 굳이 치환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럼 이거는 C1이라고, 이거는 C2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럴 때 적분하는데 요두 개는 같이,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깔끔하게 이제 3분의 1, 2에 3x-2, 마이너스 ln 2분의 2, 1-x, 플러스 그냥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됐죠? 만약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요 해볼까? 요거를요. 2에 3x-2 dx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3x-1을 t라 두면은 3 dx는 dt가 되겠죠. 는 하게 되면은 2 t가 되고 2x는 3분의 dt가 되죠. 여기서 dx는 3분의 dt가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3분의 1, 2의 t, dt가 되고, t 대신에 3분의 1, 2의 3x-1을 대입하면은, 이거 필요 없지, 참여고. 여기서 플러스 C1 되고, 플러스 C1, 이렇게 되잖아요.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테그랄 2, 1-x, dx 했을 때 1-x를 s로 둡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dx는 ds
dx는 마이너스 ds1이 되죠. 인테그랄 2에 s 되고 d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ds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s ln 2 플러스 c 2이 될 거잖아요. 그 s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되죠.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게 좀, 나중에는 좀, 능숙해져야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1,3분의 1을 지나가니까 f1을 대입하면, 3분의 1, 2가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ln 2분의 1 되고, 플러스 c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2. 이거 되니까 이렇게 되고 c는 ln 2분의 1이 되죠. 자, c가 그러면은 여기가 ln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f0을 구해야겠죠. f0을 하게 되면은 0 하게 되면은 3e 제곱분의 1 되고 마이너스 0을 하게 되면은 2 ln 2 플러스 ln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3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9번의 함부정적분 fx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sin x 제곱 d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2 sin x 플러스 sin 제곱 x dx. 또 방각공식 써야 되겠죠? 1 마이너스 2 sin x. 자, sin 제곱 2분의 x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cosine x니까, 자, 이거 두배 되는 거 생각하면 딱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시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이렇게 해야지. 자, 찾지 말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이거는 x 마이너스, 자, 이거는 사인 2x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2가 튀어나올까? 이거 2분의 이렇게 고쳐줘야지.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할까요? 자, 2분의 x, 2분의 3x 플러스 2 코사인 x.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사인 2x 플러스 c. 자, f0은 4. f0을 하게 되면 0, 그 다음에 2, 0 플러스 c는 4. c는 2가 됩니다. 2가 되고, 그 다음에 f파이 값을 구해야겠죠? f파이를 하게 되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 0 되고, 플러스 2는 1이 돼서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20번. 자, 오늘 그좀 길고 어려우니까 21분부터는 또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f'x는 sin 2x 마이너스 cos x이고 f(x)의 극대값이 2분의 3루트 이랬죠. 자, 극대값 되려면은 f'x는 0인 것을 찾아서 극대값소를 표를 그려서 뭔가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ex는 0인데를 cos ex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은 cos ex분의 sin e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자, 요거는 탄젠트 ex 됩니다. 1이 딱 되죠. 요렇게. 자, ex의 범위가 0하고 2파이 사이가 되죠. 되므로, 자, 0이 되는 거는, 1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고, 또 하나 더 있죠. 3, 4분면 거죠. 여기가 또 되잖아.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또 1이 됩니다. 그리고 x는
8분의 파이 하나고 이거 4분의 5파이. 8분의 5파이가 0이 되네. 자, 8분의 파이. 8분의 5파이. 그리고 0하고 파이잖아요. 그죠? 0하고 파이가 되고. 자, 그럼 이게 x가 되고 0, 0, f 프라임 x가 되죠. 자, 부호는 f 프라임 x에 이 중간에 있는 게 8분의 4파이. 이거 2분의 1파이를 대비해 보면 되겠네. 2분의 1파이를 대비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죠. 사인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양수다. 양수되고 음수 음수이 될 거라. 그럼 f(x)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극대값이 2분의 3 루트니까 이때 극대값이죠. 이때 2분의 3 루트 이내. 언제 때? 8분의 5파이죠. 그러므로 fx를 이제 구해야 되죠. fx는 sin 2x 마이너스 cos 2x dx가 되고 이쪽분하면 되죠. 쪽분하고 나면은 2분의 마이너스 cos 2x가 되고 요거는 sin 2x 또 2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이용하면 되죠. 8분의 5파이 f 8분의 5파이는 하게 되면은 대입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c가 되고 이것이 2분의 3 여기 있죠. 2분의 3 루트 2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 요거는 지금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되니까 저기 플러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도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2분의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c는 2분의 3 루트 2가 됩니다. 자, 요거 루트 2분의 1. 그럼 2루트 2분의 1. 요것도 2루트 2분의 1이죠. 요것도 2루트 2분의 1. 그럼 2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럼 C는 2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고,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2분의 2루트 2 되어서 루트 2가 됩니다. C가 루트 2가 되고. 자, 그럼 fx가 이제 여기 이게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 여기서 우리 이제 극소값 구해놨으니까 8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죠. f 8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2이 되겠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이래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2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될 거고 플러스 루트 2 2분의 루트 2 아니 이거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래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자, 이거 뭐 요거 별표 하나 좀 하시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